라오스입니다. 비행기가 오늘 2시간이나 딜레이가 돼가지고 너무 늦게 방비행으로 넘어왔는데 와이파이도 안 되고 호텔에 지금 큰일 났어요. 유심카드도 지금은 안 된대요. 어떻게 나올까? 아니 혼자 여행 지금부터 고고. 영어를 잘해야 돼. 한국말 하면 다 알아듣는다고 했는데 모르더라고. 아침 7시부터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어디가 싼가 알아보러 출발을 합니다. 일단 아침에 방비행 거리 모습 보여드릴게요. 저는 아침을 먹으러 또 현지인 식당에 왔어요. 아침에는 어제 과음을 하진 않았지만 쌀국수로 한번 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렇게 내 눈에는 한국 사람이 안 보이지? 다 한국 사람들만 있다 그러는데 내 눈에는 다 로컬밖에 없어요. 오늘 이제 액티비티를 하러 갔는데 오늘은 버기캅, 카야킹, 짚라인 이렇게 세 가지 가볼 예정입니다. 가볼게요. 나 혼자 타고 있어요. 파트너가 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. 마이 가이드. 밤을 불사질르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. 사쿠라파도 가고 다른 비바펍이라는 데도 갔는데 솔직히 사쿠라파는 조금 실망이고 비바펍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외국인들이 많아요. 그냥 정신없이 춤추고 내 얼굴이 안 보이나? 아무튼 정신없이 춤추고 놀았어요. 내일 8시 반에 나는 또 루앙프라방으로 떠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겠죠? 아무튼 방비행에 마지막 밥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.